할렐루야. 6월 24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과 성실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6월 24일 오늘도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세상으로 여러분 나갈 때 세상의 장벽을 돌파하고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치하는 그런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오늘 창세기 47장 21절에서 31절 성령의 조명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오늘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자, 백성을 성읍들에 옮길 만큼 이제 땅을 다 사들이면서 드디어 재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데 22절에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오늘 요셉이 이제 요셉의 결정은 모든 토지를 다 사서 이제 바로에게 바치고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1절 말씀 지금 본 것처럼 요셉이 애굽 땅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백성들을 성읍들을 다 옮기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 전성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제 식량을 가진 나라, 또 자원을 가진 나라, 또 기술을 가진 나라. 뭐 그때는 애굽이 기술과 식량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애굽에 복속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 참 요셉이 그 일에 총리 역할을 했다. 엄청난 권력이 집중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럴 때 23절 보세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자, 애굽에서는 왜 기근 때에 뿌릴 수 있었을까? 아마 나일강은 비로 인하여 오는 강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경향이 강하고 또 만년설을 통해 녹아야해서 오는 강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아직 강이 있었기에 관계만 하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변은 물론 완벽한 기근이었지만은 그래서 이들이 종자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방법을 택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요셉의 어떤 지혜와 또 요셉의 사랑, 요셉의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2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라.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걸 보니까 이들을 착취해서 뺏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만 세금으로 걷고 80%를 주는 겁니다. 자기 땅도 아니고 몸도 자기 게 아니고 이미 바로에게 받침받은 자들인데 이렇게 80%를 주는 것은 어떤 소장농에게도 없는 아주 파격적인 혜택이에요. 얼마나 의욕을 가지고 일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이들이 의욕을 해서 풍성하게 소출을 걷게 되면 20%의 세금도 엄청나게 바로가 수익을 얻는 거예요. 윈윈하는 아주 지혜로운 길을 택했다. 사실 반반 내라고 해도 아마 이들은 감지덕지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80%를 주고 20%만 내라 하는 걸 볼 때 공짜는 아니지만 매우 삶의 노동의 의욕을 세우고 근로의 의욕을 세웁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근로와 우리의 땀방울로 인하여 얻어진 모든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관리권에 대하여 하나님은 허락했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강제적으로 분할하여 땅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나눠주면서 아니면 국가가 모든 걸 소유한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혁명과 분노로 일으키는 사유재산을 뺏어서 이렇게 하는 거 성경적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열심히 일하는 근로의욕, 이게 바로 여러분 씻는 대로 걷게 하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막스 베버가 이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성경적으로 설파했을 때 이런 소위 말하는 이 자유경제 체제 안에 있던 나라들의 경제 부흥과 경제 발흥이 전 세계에 파급되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선하게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영성의 문제이지 이 제도는 이게 매우 바람직한 현재까지 우리가 성경이 주신 원리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25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니요, 종으로 이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어떤 일꾼과 소장농으로서의 대우를 마땅히 해주면서 대합니다. 26절에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의 소유, 이건 애굽의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뭐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들도 제사장은 특별 대우한 거죠. 종교적인 일을 업무를 하면서 바로는 그 일에 전념하도록 녹을 주면서 국가에, 국가라는 것은 왕의 배후에는 다 왕권 신수설을 배경으로 하여 그 뒤에 배후에 자기의 신들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의 땅이긴 하지만 오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총리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제사장을 오늘 소유를 건드리지 않고 또 이게 그에게 단독으로 준 이유는 오늘 수많은 고센 땅에 사는 히브리 민족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 백성들이 성장할 때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아마 지혜로운 교통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다 섞여버리면 이들이 불평을 갖게 되고 끊임없이 아마 이들을 대적하게 되면 어려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이 맑은 지혜적 경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 2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때부터 고센 땅은 맨 마지막에 물이 델타로 흘러들어오는 것이니까 농사짓고 잘 먹고 번성하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번식이 있었다. 뭐 사람을 번식이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멜더스 인구론에 의하면 뭐 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도 오늘 사람의 인구는 기하급수로 증가하므로 반드시 식량 위기가 온다 하지만 그거 말씀 틀린 거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생리적인 어떤 이 번성의 원칙에는요 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고 새로운 토지를 개간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수명을 통하여 또 데려가는 사람 출산하는 사람 그러니까 경제는 몰라도 하나님은 믿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많은 생육과 번성이 있었다 하는데 28절 보세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인생 속에는 참 여러 삶이 이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가 이제 여기 와서 17년을 거주했다 하는 말은 그는 이제 나이가 147세가 될 만큼 요셉과 함께 오늘 애굽에 와서 이제 거의 스스로 수명이 다할 날이 왔다는 걸 느끼면서 뭐 평생에 살았던 연수에 비하면 그리 오래 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랬어요. 그가 이제 곧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거죠. 그럴 때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야곱의 고백 속에 오늘 그는 애굽 땅에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살기 좋아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하나님이 나를 출생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던 그 부름의 자리에 대한 믿음이 선명한 걸 볼 수 있어요.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라반 하란에 가서 20년 거하면서 세겜 땅에 왔다. 베델에 와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제단을 쌓았다가 다시 원래 고향에 들어갔다가 그는 거기서 많은 연단을 겪으면서 이제 자리를 다시 옮겨서 애굽에 왔지만 여기가 내가 살 영원한 종착점이 아닌 걸 알지요.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새로운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장막이 있는 그날 거길 바라보는 겁니다. 한 가지 마지막 유언은 오늘 이 자산들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고 오늘 내가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아들에게, 권력 있는 아들에게 오늘 자기의 본향에 묻혀 열조에게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돌아갔던 그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던 것처럼 자기도 그 반열에 서서 천국 백성으로 입성하겠노라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지막 이제 희망이요 마지막 소원이 될 겁니다. 30절 31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매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 그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유언으로 지금 점철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연단과 사기꾼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온전히 드려진 삶으로 드디어 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로 입성하는 그의 마지막 유언,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묵상하게 하고 오늘 전대서 어제 봤지 않습니까? 그 토요일날 허망한 인생에서 영원한 인생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풍요도 있지만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지나가는 것일 때 영원한 나라를 향한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